안녕하세요. 이제 2주 남았나요? 2주?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챕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죠. 우리 이제 배우는 챕터 6, Vials Construction. 그래서 여기서는 뭐할 거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잠깐 한걸 살펴보면은 SN의 이제 S 이렇게 썼었죠. SD 이거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은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V 람다라고 했죠. V 람다. V 람다는 어디 썼어요? 보통 A, C 람다라고 우리 많이 썼었죠. 람다는 이제 D의 파티션이고 A는 그 regular representation이고 C는 A 람다, B 람다였고 A 람다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뭐 P가 뭐그 P 람다 해서 이 로우를 다 고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고 B 람다는 칼럼을 고정하는 거. 칼럼을 고정하는 거. 얘네들을 다 고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 Q 곱하기 2Q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스매트릭 그룹의 모든 이리듀서블 레프레젠테이션을 다 찾아냈고 걔네들에 대한 뭐 캐릭터도 구하고 했었죠. 디멘전도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할 거냐? 우리는 이제 골이 뭐냐? Find라고 하지 말고 study irreducible representations of 이제 GLN GL 어떻게 썼나? GLV 그냥 GLV. 그러니까 V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인 거죠.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해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모아놓은 면 그룹이 되고 그 컴포지션에 대한 그거에 대한 representation을 이제 공부해보자 하는 게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얘는 finite 그룹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는 finite 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막 개발한 툴들이 우리가 배운 툴들을 가지고 막 사용했잖아요. 이리듀서블은 다뭐 conjugacy class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는 finite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다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부지만 굉장히 많은 걸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찾으시고 but not all. not all. 그런데 이제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 V 람다랑 비슷하게 람다와 대응되는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시간에 하고 뭐 스테이트도 아마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증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 sure functor and their characters. 네. 그래서 일단 V를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over C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GLV를 연구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representation. 근데 일단 텐서를 많이 할 거야. V 텐서 V. 이거 이제 기억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GLV가 사실 GLV는 여기에 되게 자연스러운 representation이 있죠. 제가 representation, 그룹 representation 뭐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뭐 그룹 액션이 있다는 거죠. 그룹 representation은 얘는 당연히 V에 액트를 하죠. 어떻게 액트해? 그냥 여기 linear transformation이니까
t가 있으면 t는 v에서 v로 가니까 여기는 원소가 있으면 당연히 tv v를 tv로 tv로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있는 거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런데 이제 이거에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을 어떤 텐서를 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각각에 액트하게 하면은 여기도 뿐만 아니라 어떤 텐서를 해도 다 거기다 액션이 있겠죠. V10, V에도 되고 V 텐서 V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거냐. 여기 이제 T하고 V1 VM을 그냥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액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V GLV가 이런 V를 N번 텐서한 거에 액트하게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액트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디컴포지션이에요. 이게 This is in fact composition of V tensor V into irreducible GLV module. 사실은 이게 decomposition 사실은 된 거예요. 잘 그거를 이제 왜 그런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런 거를 decompose를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이제 symmetric power가 있고 alternating power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더 있어요. 뭐 another space 이런 식으로 막 decompose를 얘네들이 결국에 다 irreducible GL representation이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을 irreducible로 decompose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How can we the goal decompose 이것도 하나 이제 D D라고 씁시다. 일반적인 D에 대해서 into irreducible GLV module.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symmetric group의 representation 할 때 하던 거를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일단 아시겠죠? 얘를 decompose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irreducible들을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 뭐냐? symmetric group이 act를 하게 됩니다. V tensor D에 act를 하게 돼요. 어떻게 act하느냐? V tensor 그러니까 V tensor 이게 D에 default tensor가 있는 거잖아요. 시메트릭 액션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겠어요? 그 얘네들을 다 퍼미트하게. 얘는 퍼미테이션이니까 이 코디네이트 체인 이 코디네이트라고 하잖아요. 텐서의 그 위치를 퍼미트하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act on the right 오른쪽에 쓸 겁니다. 왼쪽은 GLN representation 쓸 거라서 by permitting the factor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V1 텐서 닷닷닷 VD 여기다가 뭐 시그마라고 할까요? 시그마가 어떻게 액트하느냐 그냥 이거 바꿔서 시그마 1 이 코드 이 팩터들을 바꿔주는 거죠. 아 이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 인버스 안 쓰고 막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this SD action commutes with the left GLV action. GLV action이 자연스럽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모든 거에다 다 apply, 그 linear map을 apply 하는 걸로. 당연히 이쪽에, 그러니까 commute하다는 말이 뭐냐면 T를 먼저 하고 이것도 액션이 그렇게 쓸까요? 컴퓨터 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T를 먼저 하고 시그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다. 어떤 거 먼저 하나 상관없다. 이건 뭐 그냥 확인하시면 되죠. 둘다다 그냥 쓸수 있잖아요. 각각이 다 사실은 T, V, 시그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똑같이. 커뮤트하다. 커뮤트하다는 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용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람다가 이제 D의 파티션이에요. 그럴 때이 S, 람다 V라는 것을 Image of,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CV 여기에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액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멀티플라이 하는 액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맵으로 볼수 있죠. 원소 하나를 잡으면은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부연 설명한다면, 이제 X라는 애가 이 A에 있다고 해보세요. A라는 것은 이거 C 이거죠. 이게 있으면은 이 V, 그리고 V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이거를 정의가 되잖아요. 액션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요. 이게 이걸 맵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X는 X is a map. 맵이죠. 이 V라는 거를 VX로 이제 곱해서 얻어지는. 그 맵에 있으면 그 맵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맵을, 그러니까 이게 C 람다, 아까 그 A 람다, B 람다예요. 얘는 이제 맵으로서 보자는 거죠. Right multiplication으로. 그랬을 때 요거의 이미지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다시 풀었으면 이런 거죠. V, 모든 V 요거의 원소 D 텐서에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C 람다 왼쪽에 오른쪽에 곱해서 나오는 것들 다 모아놔라. 뭐큰 뭐든 집합이 되겠죠. 그게 이제 GLV 레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GLV 액션이 있기 때문에, 액션이 있고 그게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is a GLV representation. 왜? 액션이 있으니까. 그 닫혀있는 액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G, 여기 원소예요. G하고 뭐 V, C, 람다 하면은,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커뮤트 하다고 했으니까 G 먼저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거는 S에 들어가겠죠. G를 apply 해도, 여기 있는 거에다가 G를, 이건 GLV죠.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에다가 G를 임의의 원소, GLV의 임의의 linear transformation apply 했더니 여전히 여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닫혀 있고 액션이 잘 있으니까 representation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sure functor라고, 이제 이런 이게 이제 sure functor라고도 불리고, sure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대요. sure functor라고 하기도 하고 뭐 File Module이라고도 하고, Module이잖아요? 또는 뭐 File Construction이라고도, 이게 제목이죠? Construction이라고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Module을 하나, GLV Module을 하나 우리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좋은 성질이 있는 거죠. 얘들이 다 irreducible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 이 v 램다 정의할 때도 얘 뭐야 a에다가 c 램다를 왼쪽에 곱해서 정의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 형태죠. 얘는 뭐야 v 텐서 d에다가 왼쪽에다 c 램다 곱해서 얻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랑 되게 유사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모든 SN의
SD의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 나왔던 거고, 이렇게 하면 얘가 irreducible이 다 됩니다. 근데 막 모든 게 다 되진 않아요. 근데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질문 있으세요? 네, 정확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봤던 아까 symmetric power, 뭐 exterior power 이런 것들이 얘의 스페셜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람다가 그냥 one row partition, 파트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제 S 이제 이거 D가 되고 V가 되잖아요. 얘는 symmetric power가 됩니다. V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파트가 1밖에 없어. 1이 D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exterior power가 됩니다. proof. 왜? 네, 이것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뭐 생각해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정의를 뭐 이해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슈어 펑터라는 것은 generalizes 이런 거 얘와 얘를 generalize 한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고. 물론 훨씬 많죠.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인데 그 양 극단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잘 그동안 보아왔던 symmetric power, exterior power가 된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하나, 그러니까 이 말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가장 non-trivial하고 두 개가 아닌 example이면 2,1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파티션을 그리고 여기다 박스에다 숫자를 그냥 임의로 넣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A 람다라는 것은 뭐예요? A 이제 2,1이라는 건데 얘는 요거를 로우드를 고정하는 퍼뮤테이션이니까 1, 2는 바뀔 수 있고 3은 고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E1은 아이덴티티를 말하고요. 1, 2를 바꾸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클 로테이션으로 썼죠. B 람다라는 것은 B2,1인데 얘는 이거를 고정하니까 1, 3은 바뀔 수 있지만 2는 안 바뀌죠. 2번은 역시 있고 1, 3 바뀌면 사인이 있으니까 1,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 2,1은 뭐예요? 이거는 A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써보면 그냥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E1,2 E1,3는 그대로 되고 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E1,3,2가 돼요. 예전에도 아마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슈어 펑터 2,1으로 인덱스된 슈어 펑터는 이거는 예, 이거랑 그 같아야겠죠? 그 파티션 얘가 얘의 파티션이 되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얘를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V 이거잖아요. C 2,1. 여기 있는 V, 여기 있는 원소는 베이시스가 V1 텐서, V2 텐서, V3 텐서니까 거기다가 얘를 어플라이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베이시스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걔들로 스팬 되는 애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팬. 여기서 V1, V2, V3를 이게 C 람다 여기다 이렇게 어플라이 했을 때 뭐가 되는지 계산해 보면 이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V1, V2, V3가 될 거고 이쪽은 이제 더하기죠. 얘다 하면은 V2, V1, V3. 얘로 하면은 1이 3으로 가니까 V3, V2, V1 마이너스 얘는 1이 3으로 가죠. 1이 3으로 가니까 3, 2가 1로 가니까 1, V 3이 2로 가니까 2. 이렇게 쓸까요? V1, V2, V3가 V에 들어갈 때 이런 걸로 스팬이 되겠죠. 뭐 베이스는 뭐 아마도 아니겠죠. 그러면 얘가 뭐냐? 얘도 이제 얘는 이제 2,1이고 좀 작은 거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손으로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Let's embed얘를 한번 여기다가 여기다가 임베드를 해보자 해봅시다. 어떻게? by v1 v3 v2라는 거를 이거로 봐서 v1 이렇게 씁시다. 얘를 v1 v2 v3 마이너스 v3 v1 아이고, v2. 그러니까 2가 가만히 있고 그냥 이걸 여기 안에 있는 원소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임베드가 잘 되죠.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지금 얘 이렇게 하느냐 얘랑 그럼 하나로 볼 수 있죠. 이 웨지로 쓰면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또 같이 그래서 그러면 then the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subspace of 얘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로 보니까 얘도 이 두 개도 거기 들어있고 이 두 개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spend by 자, 이 두 개를 얘로 합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 얘를 V2 V3 V1 이런 것들로 이제 스팬 되는 아니 더하기로 써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스팬이라는 거예요. 스팬 오브 거기에 원소로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기에 원소로 보자는 거죠. 얘는 다시 또 거기 여기에 원소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칸이 좀 좁은데 그러면은 조금 여기다 쓸게요. 이게 됩니다. 얘는 kernel of 요 맵. 이제 얘가 다시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를 이제 서젝션 여기로 이제 임베드가 아니라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프로젝션 시켜서 이렇게 가는 맵이 있잖아요. 그 내추럴 맵. 그 내추럴 맵에 의해서 그 내추럴 맵에 커널이 사실은 얘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숙제로 제가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손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디요? 여기? 아, 그치.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여기를 이거 같아야 돼요. 이거 디멘전하고 이게 같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하는 문제 중에 이게 양 극단 익스트림하고 2,1 하나 이제 손으로 해보시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그 S 슈어 펑터들이 irreducible representation을 거의 많이 줘요. 그래서 결국에 뭘 보일 거냐? We'll show 첫 번째로 얘네들이 decompose 얘네들을 decompose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얘를 뭐 디컴포즈 할때 이런 식으로 뭐 모르겠지만 아 이것도 잡아요. 아 이거 안 쓴다. 예, 예. 제 노테이션 이거 그냥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제 이거 슈어 펑터에서 노테이션 아예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예, 이거 안 씁니다. 그냥 안 써요. 왜냐면 당연히 디텐서에서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거 예, 생략하세요. 우리 뭐야 여기서 여기다 텐서 안 하듯이 여기도 텐서 안 합니다.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웠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몇 개 있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디컴포즈 된다는 거야 항상. 얘, 얘를 그걸 보일 거고 얘가 다 당연히 뒤에 컴포즈 뒤에 파티션에 대해서만 하겠죠. 또 얘네들이 또 these are irreducible GLV representation.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얘를 irreducible로 decompose 했다는 거죠. 요 두 개를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finite group representation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이 이제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캐릭터가 트레이스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비슷하게 for G endomorphism of V we get an endomorphism여기에서 엔더모피즘을 얻게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V를 V에 있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를 벡터 스페이스 V로 보내는 거니까 얘는 어쨌거나 뭐 V 텐서 이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어플라이 하니까 이 그리고 뭐죠? 잘 닫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엔더모피즘을 주겠죠. 그 엔더모피즘의 트레이스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we will study 이거 이 trace 이 똑같이 카이라고 씁니다. The trace of G.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제 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원래 G는 V에서 V로 가는 아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가져와도 돼요. 아무거나 가져오고 걔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으로 익스텐드 할 수 있으니까 익스텐드 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트레이스를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명확한가요? 뭘 할지? 질문 있어요? 에스람다 V에 이거 하고 C 램다 여기다가 G를 어플라이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나? 그래도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냥 한번 봅시다. 저는 될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얘가 여기로 가느냐? 왜 여기서 여기로 가느냐? 한번 볼게요. V1 이거를가 이제 거기로 가느냐? 그걸 보면 되잖아요. D 이거를 이제 G 했을 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근데 얘는 이것도 역시 그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커뮤터티브 하니까 얘는 그냥 당연히 G V1 네, 커뮤터 하죠. 하나씩 이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쓸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네, 엔도모피즘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든 C 람다로 가니까 여전히 V 여기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열반을 리니어 맵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여기서 했던 컴퓨터 하다라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어딨어? 네, 요거 이게 아니네. 여기 요거.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C 람다는 그런 게 썸이니까 다 각각이 다 되겠죠.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G는 그냥 아무 V에서 V로 가는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거든 간에 그거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익스텐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거기에서의 트레이스를 보겠다. 그거를 예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라운 사실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하나. 그래서 이제 G가 이게 엔도모피즘이에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let 아 그리고 디멘전이 k라고 합시다. k 디멘셔널 스페이스. 그래서 g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들을 다 k계의 뭐 멀티플리시티까지 포함해서 아이겐 밸류스 of g를 x1, x2 이렇게 이거라고 할게요. xk.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 트레이스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xample d 람다를 그 one row 파티션이라고 해봐요. 이때 이제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 sure functor 이 g g가 넘으면 이게 트레이스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걸 하기 전에 솔루션 우리 얘는 이 숙제 첫 번째 숙제에 의해서 얘 뭐라고 했어요? sim d라고 했죠? 여기에 그냥 액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 막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쓰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있는 거죠. d게 있고 그러니까 순서 바꿔도 같은 걸로고 그냥 일단 임시로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거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이 G가 있으면은 우리 이거의 조던 캐노니컬 폼을 생각해 보세요. Consider the Jordan canonical form of G.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 말,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막 우리 그냥 뭐 리니어 엘지브라 배울 때는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던 블락이 뭐 있고 뭐 여기에는 다 1111이고 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뭐 매트릭스로 그냥 보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냥 그 말은 베이시스를 잘 잡을 수 있어서 베이시스 오브 G를 잘 잡아서 뭐 V1이라고 할까요? V1 따따따 VK라고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 잡으면 GVI는 이 매트릭스에서 다이아그널이 1이라니까 이게 VI가 써지고 나머지는 뭐 J가 I보다 큰 거에 대해서 VJ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관심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써준다는 거지. 이렇게 되도록 V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조던 캐노니컬 폼에 하는 얘기죠. 이렇게 일단 잡아요. 그러면은 이 G에다가 이 VI1 아 일단 봅시다. 얘의 베이시스는 뭐예요? 이거의 베이시스 as basis 우리 이거 베이시스가 된다는 게 이제 I1 이게 D계 텐서 된 거니까 이게 D계를 고르는 거죠. 이렇게 하고 I1이 잡고 나갔다 따따따 잡고 나갔다 I, D 이제 K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가 주어졌으니까 트레이스는 요걸 베이시스 엘리먼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이애거널에 있는 애들만 보면 되잖아요. G를 해봐요. I1 ID 하면은
얘는 당연히 이제 GVI1, GVID인데, 이거는 다시 얘로 이제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 일단 다이애그널이 하나씩 그대로 나오겠죠. 잠깐만, 이거 맞나요? 이거 잘못 쓴거 같다. 이거 거꾸로 썼다. 그죠? 조단 캐노니컬폼이 이게 아니죠? 네, 제가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이제 그 X1, X1. 그러니까 다이애그널이 보니까 X1? X1 맞나요, 이거? 사실 그 X1, X2 다 멀티플리시티 가지고 이런 거 이게 있으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이겐 밸류들이 뭐 뮤라고 했으면 뮤 제가 뮤하고 그 여기가 뮤고 여기가 111이죠. 그러니까 조단 블럭이 이렇게 생긴 거죠. 뮤하고요. 원하고 나머지 00. 제가 뮤 이걸 바꿨네. 여기 다 1이면 사실 그 매트릭스 항상 디터미넌트 1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X1, X2 이렇게 XK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X1부터 몇 개까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XI 플러스 VI예요. 여기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VI를 하면 XI가 아이겐 밸류처럼 튀어나오고 이게 플러스 뭐 더, 그보다 더큰 텀, 더 VI, J가 이제 I보다 큰 거에 대한 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를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됐어요? 예, 하나씩만 나온다고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뭐 크다고 했어요, 그냥. 아니, 그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조단 블락일 필요도 없고, 조단 블락이 사실 그걸 해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트릭스를 익스프레션 했을 때 베이스를 잘 잡아가지고 0 여기 어떤 거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단 블락을 잡으면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을 보면은 다이애그널 엔트리만 빼면은 다 xi가 곱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i1 따따따 xid가 나오고 vi1 VID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더 나올 건데, 여기는 전부 다 얘랑은 다른 게 나와요. 여기서도 I1보다 큰게막 섞여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V, 뭐, J1인데, J1은 I1보다 큰 것들이 나오고, 여기는 그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얘랑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텀들이 나오죠. 그 말은 트레이스는 얘가 다이애그널 엔트리가 된다는 거죠. 그 매트릭스 익스프레션에서. 그래서 트레이스를 저렇게 썼죠. 트레이스 오브 G on S D. 이걸 우리가 이렇게 썼죠. 하이를 썼죠.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거죠. summation xi1 따따따 xid where i1 따따따 id.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1부터 K까지죠? 얘 값이 뭐예요? 응? 당지역 뭐예요? Complete homogeneous symmetric function. H, D, X1, XK. 이거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스매치 펑션이 나왔어요. 컴플리트 호모지니어스. 네. 여기까지 혹시 잘못된 거 없나요? 그러면 이 반대로 이거를 이제 얘를 2의 d를 가져가면은 뭐 이렇게 비슷한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 대신 엘레멘트리 나오겠죠. 이게 웨지 프로덕트면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스트릭트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2가 나옵니다. 2D. 이때 하면 이제 똑같은 방식을 해보면
ED, X1. 그러니까 되게, 아이고, XK. 좋은 상황이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G의 아이겐 밸류들을 X1부터 XK라고 하면 걔네들의 이런 스매칭 펑션으로 폴리노미얼로 표현된다. 근데 우리 얘도 슈어 펑션, 얘도 슈어 펑션인 거 사실 알죠. 얘는 이제 S 1의 D, 얘는 S D, 그죠? 일반적으로 이게 람다일 때 이 S 람다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orem이 뭐냐면 theorem을 state를 해볼게요. 이제 증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첫 번째. K가 이제 dimension이라고 해요. Then S lambda V equals 0 if length of lambda greater than K. 그러니까 이런 K가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러니까 length가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랭스가 이 디멘전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그 얘의 디멘전이 그 슈어 펑터 했을 때 나오는 요 마줄이 이 슈어 펑션 아 S라고 쓴 게 슈어 펑션이랑 관련이 있어서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K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또 계산을 하면은 좋은 프로덕트가 됩니다. lambda I, lambda j, j minus I, j minus I. 첫 번째가 이렇고. 그러니까 디멘전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let m lambda be the dimension of v lambda. m lambda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그 시메트릭 그룹의 레프레젠테이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영타블로의 개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V 람다가 이제 irreducible representation of ST. Then 아 이게 VD를 이제 decompose GL V 레프레젠테이션으로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데 모든 D의 파티션에 대해서 S, lambda, V 이게 몇 개, 얘네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느냐 정확하게 그만큼 나온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비슷하죠. 이게 그 CS, 그러니까 regular representation을 디컴포즈 하면은 V, lambda가 이만큼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요? M 람다. 그게 뭐냐고요? 디멘전. 아 이거 잠깐만 우리 어떻게 썼지? 아 이게 뭐냐면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떻게 썼어요? 플러스 썼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있다 그럼 이게 아니 플러스가 맞겠다. 맞아요 제가 노트 잘못 썼네. 이게 이만큼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게 몇 개 있느냐. 이게 이제 이거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ure by dualit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맞나요?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sure by duality라고 되게 유명한 용어인데 책에는 안 나와서 sure by duality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거랑 이거랑 뭔가 좀 비슷한. 자, 두 번째
세 번째. let 아까 이제 그 트레이스 그러니까 트레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죠. GLV with eigenvalues x1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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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k까지. Then 이제 아까 한 얘기죠. 이 캐릭터가 아니라 이거예요. 트레이스. 이 트레이스가 정확히 슈어 펑션에다가 x1부터 xk까지를 넣은 것이 된다. 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 each s lambda v is an irreducible representation of glv. 이렇게 이제 theorem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일 내용이에요. 굉장히 예, 좋은 성질이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롤러리가 또 있는데 이 코롤러리도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올 건데 만약에 C라는 게 그 레귤러 C S D 여기에 그러니까 한 원소예요. 그룹 알제브라의 한 원소예요. If this and C S 이 여기다가 C를 했을 때 얘는 당연히 뭐야 SD의 레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쪼개지죠. 람다 해서 V 람다로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뭐 R 람다 이렇게 쪼개졌다고 해. 어떤 non-negative integer R 람다가 있겠죠. 그러니까 S representation of S. 아, 잠깐만, 이게, 제가 말을 생각했지만, 이거는 이제, as representation of GLV입니다. 그거 representation으로서 decompose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SD의 representation인 거고, 어쨌든. Then,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도 C를 하면 그 GLV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얘가 디컴포즈가 똑같이 된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가 그냥 아이덴티티면은 아까 그거에 3번인가요? 3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 2번. 그리고 만약에 x1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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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k are the eigenvalue of g then 그 trace of 여기에서의 트레이스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쓸까요? 여기로도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람다 R 람다. 이건 사실 당연히 이거로부터 그렇게 되겠죠. X1 XK.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다 G가 여기다 액트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 액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트레이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이만큼 있으니까 곱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 코롤러리가 재밌는 얘기를 몇 개지 해주는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코롤러리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람다 뮤가 다르면 그리고 이제 이게 디멘전보다 작다고 했어. 디멘전보다 크면 제로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슈어 펑터로 해서 나온 그 마줄이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띠르맨 한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다른데 왜 다르지? 왜 다를까요, 이게? 왜 다를까? 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롤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왜두 개가 다르다, 다르냐? 일단 우리 이건 알죠? 얘는 다르다는 건 알죠? 그거는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증명했으니까. 그걸 이용해 보세요. 이게 다르다는 걸 이용해야 되나? 다르다는 거 이용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네. 뭘 보면 돼요? 만약에 같다고 해봐. 아니, 같다는 말은 만약에 이거라면 뭐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같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트레이스, 어떤 트레이스를 가져와도, 이 여기서의 트레이스예요. 이거랑 이제 트레이스 뮤 v 모든 그 주에 대해서 트레이스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모듈이 같은데 트레이스도 같아야지.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s 람다 x 1 따따따 x k죠. 얘는 s 뮤 x 1 따따따 x k. 이 얘들 임의로 잡을 수가 있죠. 그 임의의 그 엔도모피즘이니까. 모든, 그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이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슈어 펑션은 다 뭐라고 했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가 폴리노미얼로서,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값을 넣어도 두 개가 같다는 말은 폴리노미얼로서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두 개가 자체가 같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려면 램다 뮤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르면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게 여기서 좀 확장된 설명이긴 한데, 이 말이 트레이스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됐다는 말이죠. 이 말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레이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우리 파이나잇 그룹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사실은 트레이스가 뭐 캐릭터니까 캐릭터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됐다는 거 증명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건 인피니트 그룹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바로 할 수는 없는데, 트레이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W가 이제 Representation of GLV라고 했을 때, this and 얘가 decompose가 정확히 이 슈어들로만 된다고 해봐요. 이걸로 decompose가 적당히 뭐 된다고 해. 그러면 W is determined by trace. 모든 이거에 대한 요 트레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얘가 결정된다. 이건 또왜 그래요? 이렇게 됐다는 말은, 얘가, 왜냐면은, 그 트레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이거 가정인 거죠? 트레이스라는 거는, 이 슈어 펑션의
S램다 이거라고 했잖아.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네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래서 얘 여기서 결정이 얘들 결정해 주겠죠. 이 트레이스를 다 안다는 말은 얘를 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So if we know trace we know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걸 안다는 말은 얘를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determined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걔는 그냥 트레이스만 보면 여러분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 할 것이 제가 잠깐 몇 번 말씀드렸지만 not all representations are obtained this way.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만 물론 이제 GLV 레프레젠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듀얼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듀얼 of S 얘가 듀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된대요. 근데 이제 in fact 그러니까 이거랑 얘네들 듀얼 얘네들이 이게 all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책에 있는 렉처 15에 보면은 나온대요. 텍스트북 우리가 하는 렉처가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전부 다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듀얼까지 고려하면 다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롤러리에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프로포지션이라고 써볼까요? 람다가 D의 파티션, 뮤는 M의 파티션. 볼게요. 그러면 S 람다 V 텐서, S 뮤 V 이 두 개를 텐서해서 이제 GLV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텐데 얘를 디컴포즈를 해보고 싶은데 디컴포즈가 잘 된 누에 대해서 이제 디컴포즈가 되고. 이 리트루드 리처드슨 룰 코에피션트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된다. 디컴포즈가 된다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 사실은 뭐가 핵심이냐면요. 여기서 요 텐서를 했을 때 아까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써지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작업은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텐서를 두 개 해봐요. 그럼 얘는 정의상 C, 이거 B가 아니라 B 텐서 D죠 D D 여기다가 C 람다 하고 B 텐서 M의 C 뮤 이게 정의죠. 얘를 그냥 풀어서 쓴 거죠. 그러면 얘는 B N 텐서 V D죠 D M 텐서 하고 여기다가 C 람다 C 뮤 이렇게 텐서 했다고 얘가 여기다가 어플라이 되고 얘가 여기다 어플라이 되고 이걸 다시 보면은 전체를 묶어서 보면은 N 플러스 M 여기다가 C인데 C가 뭐냐 C 램다 C 뮤 얘를 여기에 원소잖아요. 얘는 그 레귤러가 아니라 그 그룹 엘지브라의 원소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C N 플러스 자꾸 제 노트에 N이라고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원소로 볼 수 있죠. 얘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얘가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한 번 더 풀었어 가지고 얘를 여기에 있는 걸로 이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있는 걸로 보는 거죠. D 플러스 M 그죠? 여기 있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여기 얘도 결국에는 아이소모픽 하기를 이런 V에 몇 텐서 한 다음에 그룹 엘지브라 스매트릭 그룹 원 엘지브라 원소를 옆에다가 멀티플라이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예요? 그치. 이게 결국에는 얘네들로 표현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다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어떤 요 원소를 그룹 엘지브라 원소를 오른쪽에 곱해도 이렇게 표현 잠깐만 이거 가정한 건데 잠시만요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나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아 가족이 성립하니까 아, 맞네 아 아닌데 이게 지금 아직 모르지 않나 이거를 지금 체크해야 되는데 혹시 책에 이거 엔드 맞나요 여기 콤마 쓰고 싶은데 된 엔드를 된으로 바꾸고 싶은데 된이 여기 된이에요 네, 맞아요 엔드 맞아요 잠깐만 헷갈리네. 혹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당연한 거네. 이건 당연한 거죠. 저 이게 V로 헷갈렸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엔드가 맞고 일단 엔드는 맞는데 얘는 always true. 아니, always가 이게 아니지. 그죠? 모든 그룹 이거는 그냥 뭐야 SSD의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당연히 되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모르지만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제가 자꾸 이걸 보면서 헷갈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by corollary 6.6 얘가 그러니까 이 부분 얘가 이걸로 쪼개진다. 어떻게 쓸까? 적당히 이렇게 쪼개져요. D 플러스 M 뭐 아니, 누로 써야지. S 누 V 플러스 R 누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얘만 결정하면 되죠. 얘 결국 이거 된다는 걸 결정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뭐 쓰면 된다? 그냥 sure function 쓰면 되죠. 이제 우리가 we now know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얘를 decompose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당히 decompose 했어. 그럼 이제 캐릭터를 보는 거야. 아니, 캐릭터 아니라 트레이스를 봐요. 트레이스를 보면은 consider라고 할까요? 각각의 both sides의 트레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는 곱해지죠? 그게? 그래서 s lambda
x1 따따따 x 뭐 k s 뮤 뭐 이렇게 쫙쫙 x1 따따따 xk 하면은 이렇게 해서 누가 되고 뭐 r 누 s 누 뭐 x1 따따따 x. 근데 이게 두 개 슈어 펑션 두 개 곱해가지고 새로운 슈어 펑션으로 전개했을 때 나오는 요게 바로 그 리트루드 리차드슨 코에피션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돼야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스페셜 케이스가 뭐 피에리 포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샘플 뮤가 m이라고 해요. 이제 피에리 포뮬라거든요. 그러니까 s 람다 v에다가 이거를 곱했다는 말은 그 sim인 거죠, sim. 얘를 이제 텐서 곱을 했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nu 해서 얘 리트리드 리차드슨 코에피션트가 1밖에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체크를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nu lambda는 horizontal strip of size m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 symmetric 아니가 alternating 하면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나오죠. 이제 여기서는 vertical strip size m.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sim d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해봐요. 얘는 그 one row잖아요. one row. one row에다가 얘는 박스 하나인 거죠, 그냥. 박스 하나인 거니까 one row가 있는데 박스 하나를 붙이는 방법이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 sim d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쪽으로 붙이면 s d1 v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얘가 얘를 디컴포즈 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이게 나오는 게 s d 1 v가 커널 얘를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 얘를 여기로 인베드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 인베드가 아니라 프로젝션. 얘를 여기다가 프로젝션 시킬 수 있잖아요. 걔의 커널이 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숙제를 이걸 이용해서 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했으니까 이거를 don't use this. 여기서 다 해줬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테크닉을 쓰지 말고 이 theorem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내일 모레는 이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